어제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경남 지역 곳곳의 배수 시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래된 농업용수 배수장이 용량 부족으로 이 제때 농경재 빗물을 강으로 빼내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동판 저수지 부근 논이 이틀 넘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벼가 모두 잠겨 아예 강처럼 변한 곳도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내는 배수시설이 제때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오에서 많이 비가 많이 오고 그때 그 많이 못 퍼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천 범람으로 인근 농수로가 넘쳐 물에 잠긴 창원시 북면 신촌리. 서서히 물이 빠졌지만 토마토와 수박은 벌써 시들어 사실상 수확을 포기해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원래는 대단히 또 역시 작년처럼 물이 들어가지고 이때 농사지면 하나도 못 쓰게 되겠어요. 하만의 들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부족이 원인. 배수펌프 규모는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수량에 맞추어져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는 역부족입니다. 20년 빈도를 초과해서 한 50~60년 정도의 빈도로 왔는데 시간당 55 내지 60mm 정도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농경지가 침수가 일부 발생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합천에서 낡은 배수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 쌍책면과 율곡면 들판에 침수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컸습니다. 이상 기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용량이 부족하고 낡은 배수시설들은 곳곳에서 방치돼 해마다 침수 피해는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